이번 영상은 IT 출판 기업 영진닷컴과 요리과학 유튜버 호모가 함께한 신작 도서 요리어과학의 광고 영상이며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설문 페이지 링크에 접속해 간단한 인적사항을 담아 설문지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요리어과학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모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히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얼마 전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작 요리와 과학입니다. 우선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책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푸드랩이죠. 푸드랩이 2016년 첫 출시되었을 때 그야말로 반응은 센세이션이었죠. 당시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영어 공부하려고 원서를 이것저것 보다가 이 책을 마주하게 된 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이 책은 2017년에 번역이 돼서 국내에도 출간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2022년 이 푸드랩의 번역 출간을 맡았던 회사에서 또 하나의 야심작을 내놓았는데요. 요리와 과학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무려 부제가 하버드에서 만난 최고의 셰프와 과학자. 네, 실제로 이 책은 하버드에서 교양 강의로 열리고 있는 요리와 관련된 수업을 책으로 옮긴 거예요. 야, 이거 벌써부터 후무 필독 리스트인데? 라고 생각이 드시죠? 저한테 광고 제의가 오기 전부터 사실 이미 제 아마존 계정에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책이에요.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책을 보자마자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있어요. 디자인이에요. 제가 왜 꼭 집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원서 디자인은 진짜 대학교 전공 서적만도 못한 수준의 표지 커버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손이 선뜻 안 갔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푸드랩을 출간한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여기 디자인을 아예 그냥 새로 입혀버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요리와 과학은 2020년 10월에 출시된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하버드의 응용물리학 교수 마이클 브랜너, 응용재료학 교수 피아 소렌슨 등이 10년간 하버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 이 강의의 내용의 일부를 책으로 옮긴 거예요. 스페인의 엘블리같이 미슐랭 3스타 셰프를 직접 강연에 초청하고 저의 모든 지식과 영감을 담당하고 있는 본푸드앤쿠킹의 헤럴드 맥기까지도 이 강의에 참가했다고 해요. 페이지는 총 260페이지가량 정도 되고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챕터 1, 레시피편부터 보면요. 그냥 레시피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연하죠? 요건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챕터 1에 나오는 이 신박한 레시피가 하나 있어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만드는 오래된 책맛의 쿠키 레시피인데요. 100년 전에 정말 정말 유행했던 완전 명작 소설, 이 책의 맛이 쿠키로 그대로 들어가길 원했나 봐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한 조각 뜯어다가 라드로 뒤덮어서 수지들을 한 뒤 요거를 에센스 오일처럼 만들어가지고 쿠키 반죽에 넣었대요. 실제로 업장에서 서빙이 되고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와 어떻게 저딴 생각을 하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나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향은 지용성이니까 같은 기름에다가 녹여내서 반죽에 섞으면 되겠구나, 요거 하나를 이렇게 이용한 것 뿐이죠. 그래서 챕터 1은 레시피의 기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정말 나와는 너무나 너무나 동떨어진 어려운 레시피조차 별로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의 장벽을 부숴주는 그런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2, 바로 열입니다. 계란을 익히면 액체에서 고체가 된다던가, 또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또 이 100도에서 딱 리미트가 걸리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마이야르도 160도 이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또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챕터에서 정말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비 오는 숲이라는 디저트래요. 말 그대로 디저트에서 비 오는 숲 맛이 나는 건데 그 비 오는 날 숲에 흙을 가져다가 이 맛을 냈다는데 이거를 이 향을 어떻게 뽑느냐, 바로 이런 실험실에서 쓸만한 워터리 이베포레이터라는 걸 썼대요. 왜 이걸 쓰느냐, 100도까지 올리면 너무 향이 많이 날아가니까 아예 진공을 걸어버려서 40도 같은 낮은 온도에서도 안전하게 향을 딱 뽑아내는 그런 장치예요.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진짜 보고서는 아 맞아,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챕터 3, pH와 효소. pH와 효소는 정말 호모 영상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파트예요. 알칼리를 이용해서 촉촉한 닭가슴살을 만들고 파스타면을 중화면으로 만들고, 뭐 사실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제 영상들이 다 요거의 예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실제로 나와있는 116페이지의 새우국수 레시피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새우살을 곱게 갈아서 반죽을 만들어 줍시다. 여기에 뭐 항상 봐왔던 티즈를 대충 전체 중량의 1%가량 넣어주고요. 근데 여기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완성본을 구글에서 봤는데 새우국수라니 엄청 신박한 느낌이 들지만 정작 비주얼은 일반 국수 같은 하얀색이라 임팩트가 없죠. 우리는 새우의 주황빛을 오마주하는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붉은 계열 칼라감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오늘은 아나토시아를 써볼 거예요.
타코 만들 때 쓰는 붉은색 염료로 식품 산업에서도 널리 쓰이는 천연색소예요. 요걸 새우 반죽에 넣어서 블렌더에 곱게 섞어줬고요. 평평한 판에 철푸덕 잘 옮겨준 뒤 위에 판 하나를 더 겹쳐서 꽉 눌러줍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작은 국수용 틀을 사용해서 70도 정도 수비드 수조에 바로 뿌려 진짜 면으로 만들어버리지만 우리는 한번 쓰고 어디 구석에 영원히 잠들 물건에 몇만원씩 쓰긴 좀 그렇잖아요? 코리안 스타일, 손칼국수 스타일로 면을 뽑아보죠. 냉장고에 24시간 동안 보관해주고요. 이 상태 그대로 찜기에 올려서 오버쿡되지 않게 짧게 3-4분 정도 익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완벽히 식혀준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서 진짜 손칼국수 잘라내듯이 면을 뽑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두꺼운 칼국수면이라 생각할라 했는데 그냥 좀 오뎅면인 것 같죠? 원작에서는 여기에 토마토 소스를 넣어 토마토 파스타로 서빙하지만 공들여 만든 새우국수에 토마토 소스는 조금 아쉽죠. 직접 만든 아주 간단한 랍스터 비스크를 소스로 부어줍니다. 성게 온인데 각각류 버전. 손칼국수라 하니까 참신하네. 뉴욕 어딘가에 있는 한 코스에 150불, 200불짜리가 이렇게 초보적인 수준으로도 집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자, 그래서 간단히 총평을 하자면 저는 이 책을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요리편이라고 하고 싶어요. 즉 요리라는 컨셉을 가진 교양서에 더 가까운 느낌이죠. 제가 이 점을 감안해서 추천 대상과 추천하지 않는 대상을 싹 나눠봤는데요. 추천하는 대상 첫 번째, 나는 일반인인데 조금 하드코어한 정보를 원한다. 그리고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정말 이 신기한 것의 원리,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 정말 추천합니다. 두 번째, 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 여기서 쓰는 분자요리 기법에 관심이 많다. 또 연결되겠지만 세 번째, 나는 파인다이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아니면 평범한 요리를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기법을 한번 내가 하는 요리에도 적용해보고 싶다. 그러면 또 추천하죠. 그리고 네 번째, 나는 그냥 원래 정재승 과학 콘서트 같은 거 좋아해. 자, 하지만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딱 반대로 생각해보면 딱 나오겠죠. 나는 레시피를 그냥 날먹하겠다. 요거는 레시피 책이 아닙니다. 레시피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버드의 요리 콘서트 이 과정을 보면서 자기만의 레슨을 뽑아가는 거지 이거 따라하고 저거 따라하고 체크하겠군 이런 책은 전혀 아니고요. 두 번째, 책을 읽을 여유가 별로 없다. 이 책이 그렇게 술술 넘어가는 책은 분명히 아니에요. 과학 용어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파인다이닝 레시피다 보니까 요리를 잘 모른다 이러신 분들은 허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정리해보고 나니까 제 영상도 유용한 정보 많지만 그냥 맛보기에는 또 허들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책하고 지금 딱 보니까 이 타겟층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마 광고가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은 페이지 접속하셔서 도서 신청하시면 5분 추첨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잊지 말고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홍무였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